목사님, 부모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다 뭐하는 분이요? 에? 에, 사랑하는 분이요. 이 부모님은 이제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 자식이 제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은 어떻게 하는 자식일까? 에? 에? 순종하는 자식이다. 또 효도하는 자식이다. 순종하고 효도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또 그러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교인은 누구일까? 순종하는 교인. 근데 하나 들어갔네 또. 예배 잘 드리는 교인. 기도하는 교회, 헌금하는 교회는 얘기 안 하네. 그것도 허지그려. 그치. 물질 봉사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성도는 누굴, 자녀는 누굴까? 전도 잘하는 교회. 또 예배 여기 있잖아.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은 나이니까 비슷한가?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이 아니야. 맞는 말인데 정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야.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내가 이제 교인들에게 수천 명을 보면서 과연 진짜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교인이 누군가 봤더니요. 자기가 잘 되는 교인이야. 놀랬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생스러워도 누구한테 자르면, 목사님한테 자르면 목사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몰라, 그런 목사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목사가 있다면 교회 빨리 옮겨야 돼.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한테 잘 못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잘 되면 좋겠어. 나한테 못해도 좋으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못 오고 잘 되는 교인이 없으니까 자를 하는 거지, 자를 내서 자를 하는 게 아니더라, 그거지. 이해가 됐죠? 나를 씹어서 잘될 것만 같으면 씹어. 근데 목사 씹어서 잘 되는 교인이 없으니까 씹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씹히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목사님을 가장 괴롭히는 성도는 누굴까? 자기가 잘못되는 교회.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이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되셔서 목사님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잘안 되는 사람. 물질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주. 건강주. 그러면 차라리 가난한데 건강하고 또 부자인데 병들면 어느 게 낫겠어,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건강한 게, 돈 많이 벌어놓고 아픈 것보다 낫다, 그거지. 알긴 효수같이 잘하네.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서 참 죽음의 문턱에 있는 교인을 볼 때마다 뭐 어쩔 수 없기에는, 그냥 난 그냥 병원에 가서 환자들 기도할 때막 이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붙어.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같으면 이런 환자 다 고쳐놨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 만나서 고침 못 받은 환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병은 100% 고쳐줬어요. 예수님을. 네. 뭐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재산을 반절씩 나누게 해주세요. 그거는 해결 안 해줬는데 고쳐주세요. 이거는 하여튼 뭐 소경이 됐건 죽은 자가 됐건 뭐 중풍병자가 됐건 뭐든지 간에 귀신이 걸렸건 하여튼 주님에게 오면 다 고쳐줬어요. 병은 100%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회를 했다면 이 사람 고쳐놨을 거 아니냐, 그거요. 근데 왜날 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고 안 고쳐주냐,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도가 그거요. 아, 주님이 목회를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고치는 능력을 주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세요. 나는 막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 아니, 말이 되잖아. 말이.
주님이 뭐 해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려면 목회를 직접 하세요. 나를 시키지 말고. 그거요. 막 말이 돼. 그래도 그런지 환자들이 잘 낫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낫는 교인이 있어. 말도 치도 거기 안 듣고 기도빨도 허지간히 안 받는 교인. 나는 그런 교인 보면은 웃으면서 그래. 화내면 시험 들으니까 딴 교회 가서 아파라. 아파서 나 속삭이지 말고 딴 교회 가서 아파라. 어. 왜? 교인이 잘못되면 내가 더 괴로워요. 내가 그걸 목회하면서 그걸 계속. 그래서 목사가 훌륭한 거야. 그런 딱 마음을 가진 게 누구요? 부모란 말이요, 부모.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자식이 말이요, 부모에게 용돈을 꼬박꼬박 줘, 용돈을. 그러면 좋은 자식이요, 나쁜 자식이요? 좋은 자식. 근데 알고 보니까 용돈은 없는데 저는 굶고 앉아있대요. 자기는 굶고 앉아있으면서 부모님에게 용돈 꼬박꼬박 보내주면 그거 바꿨습니까? 에?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뭘 사서 먹어라. 아니 모았다가 도로 갖다 주고, 그게 부모죠. 그죠? 그 부모야.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은 잘 벌고 잘 살면서 하나도 안 주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뭘까? 내 박자로 잘 벌어서 잘 드리는 사람 1등. 예. 예. 그냥 잘 벌어서 안 주면 2등, 못 벌어서 주면 3등, 버는 것도 없는데 주는 것도 없으면 4등. 자, 여기서 이제 또 아주 희한한 답이 하나 나왔어요. 네. 자, 내 박자인데 1등이 뭐라고 그랬죠? 잘 벌어서 잘 주면 1등. 그 다음에 2등은 잘 버는데 안 주면 2등, 3등은 못 벌어서 그래도 주면 잘 주면 3등. 4등은 못 벌어서 안 주면 4등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잘 벌어서 잘 주면 얄끗도 1등이고 못 벌어서 안 주면 말겨 4등인데 잘 벌어서 안 주면 이거를 2등이라고 보는 부모가 있고 이걸 3등이라고 보는 부모가 있어. 부모가 2차 것이 저는 잘 벌었으면서 이 싸가지, 그거는 그 부모가 중심을 누구한테 둬서 그래? 자기한테. 그래 못 벌어서 잘 주는 것보다 안 줘도 좋으니까 잘 벌거라. 이거는 중심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렇지. 사랑이 있으면 2번이 2번이고 3번이 3번인데 사랑이 없으면 3번이 2등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그래서 네 박자로 안 나오면 8박자로 가야 돼. 8박자로. 뭔 말이냐지? 이 2, 3번이 헷갈릴 때가 있어. 이 2, 3번이. 요게 일반적으로인데.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게 맞는데 나를 사랑하면 이제 이것이 바뀌어야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네가 못 벌어대라도 뭐는 줘라. 용돈은 줘라. 그건 이제 부모 중심적인 사람. 그러나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안 줘도 좋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아멘. 에이. 그러니까 항상 몇 번이 최고 좋다? 1번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목사님을 바로 알고 부모님을 바로 알자. 그래서 내 식으로 효도하는 그것이 오히려 부류가 되듯 못 벌어서 계속 주면 나는 지금 뭘 한다고 깜냥해요. 효도한다고 하지만 부모는 알고 보니까 뭐 했어요?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아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잘 벌어서 안 줬더니 그냥 나는 불이 오는 자식인 줄 알았더니 부모님은 그래도 잘 살으니까 놔두라고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말고 너 스스로가 기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항상 기쁘게, 항상 나를 기쁘게 해라. 그게 아니잖아. 항상 나를 기쁘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항상 네가 기뻐해라. 왜? 네가 기뻐하고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이해가 됐죠? 하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뭐요? 내가 잘 되는 거다. 시작. 앞에 것이 빠졌다. 앞에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잘 되는 거다. 시작.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예. 네. 그렇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지. 일단 내가 잘 돼서 잘된 나음에 효도하고 잘된 나음에 신앙생활. 근데 이제 문제는 잘 돼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고. 예. 네. 잘 돼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잘 되고. 예. 네.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솔직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무슨 뭐 사람이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찬양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솔직하게. 예? 그냥 받으시니까 받는 거지. 예. 내가 찬양한다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시끄럽기만 하지. 예, 우리 이제 딸이 시집을 갔더니요. 아이고, 저 엄마가 잘 가르쳐 놨어. 저 엄마가 잘 가르쳐 놨어, 확실히. 하이, 우리 집사람이 지혜로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왠지 맨날 뭐 주었지, 뭐. 내가 용돈을 주었지. 이렇게 용돈을 주었잖아. 이게 주니까, 이제, 이제 주면 뭐 다 우리 돈이지. 뭐 지가 있어도 지가 버는 돈이 아니니까 다 우리가 준 돈. 근데 또 집사람은 꼭 주는 건 주는 거고, 받는 건 받는 거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뭐 엄마 생일 크게 써놓을게. 엄마 생일. 이렇게. 선물하는 날. 엄마한테 선물하는 날. 그래서 내가 가게 왜 이게 다 우리가 준 돈 갖고 왜 선물하라고 그랬더니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는 건 주는 거고 받는 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어. 왜? 주는 건 주는 거예요. 받는 건 받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줄지만 알지 받지를 않으니까 줄 줄을 모르더라 이거지. 그거야. 근데 우리가 항상 주냐 이거요. 우리도 언젠가 못 줄 때가 있으면 지가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들여놔야 된다 이거. 아유, 한 번은 뭐 희한한 음식을 했어. 희한한 음식을. 그러니까 먹으라니까 안 먹네. 못 먹어 엄마.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아, 뭘 먹지도 못하는 걸 해를 해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또 지혜로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잘 먹어. 먹어. 너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오. 너 이거 먹었다가 이 맛을 잘 익혀뒀다가 나중에 우리 집 우리가 니네 집 놀러 가면 해주라고 먹이는 거야. 아, 지혜로워. 지혜로워. 왜냐? 나중에 우리가 늙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니네 놀러 갈 때 니들 별년대로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먹냐? 우리는 그거 못 먹는다. 느글거려서. 이런 걸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입맛을 살려놓으라고 먹이는 것이지, 먹으라고 먹이는 게 아유, 오, 지혜로워, 지혜로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런지, 이제 지 신랑이 월급을 타니까, 이제 뭐 용돈을 이렇게, 뭐 조그마한 게 이렇게 넣어갖고, 아, 얇아, 이렇게 넣어갖고. 두껍게 넣을 것도 없어. 월급이 뭐 많지도 않은데 뭐 두껍게 넣을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떡이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와요. 에. 그거 갖고 와봐야 큰 손에 나 내가. 배가 뭐여. 열 배죠. 열 배. 그래도 기뻐. 그거를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받을란다 그러지. 안 받는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안 준다 이거지. 그래도 그냥 그거 안 줘도 나는 줄 수 있어. 그지만 아,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거기서 뭘, 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뭐 여러분이 살림 못하게 감사합니까, 솔직히? 뭐 이거저거 다 쓰다가, 아, 주일날이네. 아이고, 뭐 좀, 그래도 감사는 해야지? 어찌 보면 진짜 부스레기 같은 돈. 물론 이제 정성껏 드리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잊어버리다가, 아, 헌금해야 되는데, 뒤적거리다가, 내게 있는, 어이씨, 잔돈이 다 어디 갔다 냐.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냐 어떻게? 전이는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 웃는 것이 완전히 양심을 팍 찔러버렸어. 아, 아낌없이 바치네 하다가 드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 드린다고 해서 하늘에 아니 헌금하면 돈이 하늘로 훅 올라갑니까? 찬양은 늘 하늘로 훅 올라갑니까? 그냥 우리는 드린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같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부흥회가 뭐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해 웃기고 있네. 뭐 한다고 시간이. 믿음이 없는 거지. 축구는 다 보더라. 전이는 또 들켰어. 무언 여자가 무언 자기가 무언 축구 선수여 뭐여. 아니 내가 축구를 보지 말자는 말이 아니여. 봐야지. 그렇지만 축구보다 중요한 건 크리스찬에게 뭐여. 믿음이고 예배지. 아니 내가 그 구경했다고 해서 뭐 축구가 이기고 만했다고 해서 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더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그게 해야 할 일은 이제 아니냐 그 얘기지. 자기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직장도 쉬고 다 축구만 하고 뭐요 뭐 전기회사 뭐 하는 사람이 다 쉬고 전기 다 꺼 그러면 아니잖아. 할 일은 하고 남는 여가 시간에 응원도 하고, 할 일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응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응원이라는 게 잘 봐요. 응원이라는 게 꼭 길거리 앉아가지고 막 대한민국 이것만의 응원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이기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진짜 응원을 해야 되지만 내 일 때문에 응원은 못하지만 하나님 꼭 승리하셔서 우리가 또 기쁜 소식이 전해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 그보다 오히려 내가 볼 때 더 낫지 않은가. 더 성실함이 맞아요 들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핑계는 믿음이 없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조차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자꾸 째째해져가고 시간도 뭐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분 아니더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갖고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아니요. 그거는 당신의 잘못된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잘되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계속 막 축복이 흘러가지. 인간을 향한 축복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몇 번? 이제 무조건 우리는 무조건 먹고요. 그냥 축복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 부모님께 그냥 이 사회에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자, 내가 옛날에 살을 때는 재산이 요만큼 갖고 살았어. 요즘에는 뭐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많아졌어 재산이. 근데 앞으로는 막 아이고 그릴 수가 없어 어떻게 큰지 막 이렇게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옛날이에요. 이거는 지금이요. 이건 앞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옛날이 행복했어? 지금이 행복해? 아니 사는 건 옛날이 잘 살았어? 지금이 잘 살았어? 난 지금 오늘도요. 숙소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 아파트를 보면서 아니 저거 없을 때는 다 어디서 살았냐. 아니 내가 이걸 보면서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저 많은 아파트가 없을 때도 어디서 다 살았잖아. 맞아요 들려요. 어디 땅에서 솟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살았어. 여러분 저 아파트가 요즘 대단한 게 시골 백호 백가호가 살면 큰 동네입니다. 시골에 백가호 백가호를 땅에다 깔아놔 봐 한참이요. 근데 그거 아파트 한 동이면 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동네 하나 아파트 한 동이면 다 집어넣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진짜 저 아파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인천만 짓냐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하여튼 그냥 그렇게 전국의 아파트를 저렇게 짓는데도 도대체 누가 다 들어가서 사냐. 두 번째 어디다가 나왔냐 그 사람한테. 그냥 신기해. 살면서도 신기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참 옛날 시골집 들어갈 때 그냥 서서 못 들어가고 우리 동네는요. 우리 집이 전기가 그래도 많이 빨리 들어가. 우리는 방앗간이니까 모터 돌려야 되니까 막 고압 전기를 들인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근데 바로 우리 집 앞집에 있는 집은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때만 어렸을 때만 호롱불을 켰어요. 등잔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딱 그 등잔불 밑에서 세상에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니까. 우리는 전기불 킬 때 자 그렇게 어려울 때도 오히려 지금보다 뭐 했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이 잘 사는 건 분명한데 행복은 못하다. 그러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잘 살아지는 건 분명한데 더 뭐하다? 더 불행해질 거는 자명하지 않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잘 살을수록 행복은 안 하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되는 거냐? 왜 잘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는 건가? 그거 가만히 연구하다가 행복은 잘 살고 못 살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행복은 잘 살고 못 살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작. 행복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잘 살고 못 살고 거기에. 그러니까 잘 살면 행복하고 못 살면? 그러면 잘 살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대한민국에서 어디요? 강남, 송파, 서초요. 그러면 과연 강남, 송파, 서초가 정말로 행복할까? 살벌해요. 살벌해요. 아, 그러니까 잘, 그럼 어떻게 보면 살벌해져야 잘 산다.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살벌해져야 잘 산다. 이게 좀 말은 이상한데, 뉘앙스가. 맞잖아, 어쨌든 말은. 응. 말은 맞잖아. 살벌해져야 잘 산다. 그러니까 잘 살을수록 삶이 핍절해.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지는 거냐?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냐? 이거요. 잘 산다는 말에 대한 그 말과 현실이 잘 안 맞아. 그게 뭔 말이냐면은, 커야 잘 산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막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암이야, 암. 암. 이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암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정이 없어져 버렸어. 인정이.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왜? 사랑하면은 그렇게 잘 살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뭔 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나눠 먹고 살아야 돼.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 모질게, 모질게, 잔인하게, 잔인하게. 그러니까 무지하게 늘려놨는데 인정머리가 다 죽고 사랑이 다 죽고. 왜? 그걸 갖고는 잘 살 수가 없다고, 이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갈수록 정신적 궁핍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자, 이 옛날을 에덴 동산이라고 해봐. 지금은 여기 인천이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인천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살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둘이 살을 때, 이때가 인간이 살던 중에 최고로 가난한 때입니다. 집도 한 채도 없었어. 에덴 동산에 무언집이 있었어. 아파트 한 채도 없어. 옷 한 벌도 없었어. 에덴 동산에 무슨 옷이 있어? 자동차 한 대도 없었어. 돈 하나도 없었어. 1원 땡전 한 푼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있는 게 뭐냐? 먹을 거. 먹을 거. 내가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아.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기에는 먹을 거 하나 있으면 된다. 시작.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기에는 먹을 거 하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얼굴 때깔을 보면 기름기가 좔좔 흘러. 하도 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살이 다 이게 먹어서 쪘지. 이게 솔직히 부은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먹여놨으면 그냥 부 해가지고 말이요. 네? 그게 배가 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오. 배를 넣으면 옆구리로 나오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없을수록 행복하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맞아? 왜 그러냐? 이때는 이런 것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어? 인정이 있었다니까. 사랑이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에 오니까 집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세상에, 내 인천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뭔 놈의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어마어마야. 거기다 옷, 아이고, 매장 매장마다 지금 집마다 이 옷이 1년이면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가는 옷이 수두룩이야 진짜. 맞아요, 들려요. 에? 차, 아이고, 집집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식구대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돈, 아이고, 신랑 모르는 돈이 다 있어.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네. 맞아요, 들려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꼽을 치는 은사가 좀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이 다 뭐 해졌어요? 좋아졌잖아. 그런데 왜 이때보다 안 행복하냐 이거요. 뭐가 없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뭐가 없어졌어요? 인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생긴 것만 있어. 그게 뭐냐? 열등감만 생긴 거야. 열등감. 시기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심.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인천에 살면 참 나 인천에 논현동 살아. 아이고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서울에서 한참 밀려서 내려왔다. 그냥 인천에서 산다 이러면 행복한데 서울에서 한참 밀려서 그럼 올라가면 편한 올라가 사는 사람은 행복하냐 이 말이야. 올라가 사는 사람은 그래도 집이가 좋은 줄 알고 살아 올라와봐 이러지.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요 이제 이거 답이 내가 답이 없어서 아하 나아지는 삶 속에 이런 걸 가지고 가자. 나아지는 현상 속에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살기도 좋아지고 이것도 있으면 행복을 까이냐. 그래서 이 속을 채워가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걸 장사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운동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 열등감. 그래서 아담한테 하와 물었대. 아니 어째 그 선악과 먹기에는 하와 같은 여자하고 살았어.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더래. 딴 여자가 없었어. 그냥 내 여자만 보고 살면요. 이쁜 건지 미운 건지 모르잖아요. 자꾸 앞집 여자하고 비교하니까. 하하. 이 자꾸 비교를 부추켜가지고 상대적 박탈감과 공핍함과 어떤 그런 것 속에 빠지게 하는 게 이게 마귀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고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우리는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참 좋아요. 행복하고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을 것 같지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 누구 죽어야 죽었는지도 몰라. 왜? 알아야지 누가 죽었는지. 그러니까 큰 교회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 그러면 적은 교회의 약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정말 식구 같잖아. 이제 앞으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 내 눈에 보여 그냥. 내 눈에 확 보이는데 그런데 앞으로 부흥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 이면에 지금 같은 어떤 사랑의 끈끈함은 그때 가면 아무래도 못 해지는 건 어쩌면 맞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해 개척을 해가지고요. 새신자가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잠이 안 왔어요. 한 사람 늘어나면 한 사람. 우리 교회를 등록한 사람은요 한 명도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막. 근데 어느 날부터 교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교회 나온다 안 나오면요 막 그 집에 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교인 하나 나온다가 안 나온다고 하면 막 내가 이제 목회가 묻어갖고 막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막 밥맛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막 시리에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내가 이거 정신을 차려야지. 교인 하나 안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 이거 있는 교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해갖고 차리니까 좋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한 명이 갔다고 막 내가 죽고 싶고 그러지는 않냐.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아 이게 장점 속에 단점이 있고 단점 속에 장점이 있다 그거지. 내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것이 나아지는 그 속에 꼭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해 가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를 살더라도 믿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그 풍요로움 속에 여러분은 공고한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풍요로운 생활 속에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그 풍요로움 속에 공고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의 풍요로움만 쫓아가지 말고 영적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같이 채워서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믿음의 사람을 잘 얘기하던 중에 누구까지 얘기했었어 아까? 모세. 모세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을 쭉 보면은 보통 한 절씩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16명이 등장을 해. 몇 명이? 16명이 등장을 하니까 한 사람당 몇 절씩 돌아가는 거예요. 2.5절. 그렇지? 2.5절. 그러니까 한 사람이 2.5절씩 차지해도 보통 한 절이야. 보통 한 절인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6절. 더 많은 사람이 모세가 7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다윗은 6명이 한 절. 그러니까 이 훌륭한 다윗은 6명을 해가지고 한 명으로 한 절로 끝나버렸어. 아니 근데 똑같은 다윗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딱 두 명을 등장시켰는데 첫째가 누구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 마태. 마태가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인물 둘 뽑았는데 그게 누구고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야. 이게 누구가? 마태가. 근데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요? 마태가 또 의사요. 어느 의과대학 나왔대야? 세브란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아니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여리고성은 문학들이 누가 물었다니까 쟤는 안 했다고 그 대답을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하는 말이 목사님 걔는 진짜 그럴 애가 아니에요. 더 기가 막혀서 부장선생님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쟤는 지가 안 했다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에? 걔는 진짜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러니 그 뭐예요 그게 그때 부장선생님 잘 가르치도록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는 세리야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생활 수준이 어땠어요? 좋았죠. 그 당시 세리는 잘 살았어요. 그가 깨끗한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세리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산 사람의 눈으로 봤 이건 굉장히 지금 저도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내가 지금 좀 심도 있게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산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을 소개했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 나오니까 이름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은 이거 뭐요? 허당이요. 네, 허당. 그러니까 한 절 속에 6명을 써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본 훌륭한 사람은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란 말이요. 모세. 히브리서 기자가 본 훌륭한 사람은 모세요. 자, 그러면 왜 모세가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모세를 훌륭하게 보고 마태는 다윗을 그냥 훌륭하게 보고 그래. 그게 관이란 말이야. 관. 내가 인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이 관, 관점. 네? 관. 이게 참 중요하구나. 왜? 다 자기 관으로 본다. 뭔 관? 뭘로? 이 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관. 이 관점. 네. 그러니까 부자는 뭐의 관점이 있고 부자의 관점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는 사람의 관점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관점이 있고 시험 든 사람은 그렇지 그렇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관점이 있고 공산주의는 공산 유신론은 유신론의 관점이고 무신론은 그러니까 다 관인데 문제는 그 관이 객관적 관이 뭐냐 옳은 관이 뭐냐 더 좋은 관이 뭐냐 그 관을 정확하게 높이는 것을 수준이라고 그래. 왜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하냐? 그 관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그 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 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마태의 관과 히브리서 기자의 관이 달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쳐줬는데 히브리 기자는 누구를 제일 쳐주고 있어? 모세를. 그럼 왜 그러냐? 모세가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가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니까 장성을 했는데 뭘로 컸어? 모세가 믿음으로 큰 거는 모세 자신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해? 엄마가. 부자는 늘 것도 없어. 다 자식 믿으면 누구 믿으며? 어머니 믿으며. 아버지는 자식 믿음 둘 시간도 없어. 바빠가지고. 나는 뭐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아버지는 부지런히 가서 돈이나 벌어다 주면 돼. 그게 일단 아빠가 해야 할 아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아내 옆에서 막 입에 혀같이 그렇게 신랑이 잘해주는데 하나도 돈을 못 벌어오는 신랑하고 그냥 잘해주는 것도 없어 관심도 그냥 돈은 아주 잘 벌어다 줘.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겠어? 그 봐 다 2번이라고 여러분 돈도 못 벌면서 계속 옆에서 잘해주면요 그게 잘해준다고 여자들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만 딸꾹딸꾹 제대로 잘 들어오면 집에 안 들어와도 아무 지장 없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오. 일반적으로. 진짜 분수가 누군 줄 아세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 때 됐는데 밥 안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다 다녀봐도 당신 솜씨가 제일 좋아. 이거요. 그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욕입니다. 욕. 여자에게 있어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보 어떻게 해? 나 저녁 먹었네? 그게 복음이요. 막대잖아 대본에. 큰 복음은 성경이고 작은 복음은 밥 먹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난 진짜 여자들이 신기한 게 또 뭐냐면요. 걱정해봐야 나올 반찬도 없으면서 엄청 걱정을 해야 또. 아니 막 그렇게 걱정해서 나는 무슨 진수성찬이 나올 줄 알았어. 별것도 없어. 그냥 별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걱정만 하고 있어. 그냥 그런데다 남편이 밥을 먹었다고 하면 근심 걱정이 확 없어지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냥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찬은 복잡을 것 없으니까 김치 하나만 맛있으면요 그냥 절반은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입맛이 김치 하나만 맛있으면 그 맛있는 김치 신경 쓸 것도 없어. 신랑이 돈만 조금만 벌어다 주면 그냥 여수 돌산 갓김치 그냥 끝나버려. 아니 내가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이 그 어머니 한번 잡숴보라고 두 박스를 보내줘. 자기 날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처음 먹어봤다. 아 비싸지도 않다니까 진짜 비싸지. 그러니까 남편은 뭐만 해주면 돼요. 돈만 조금 그냥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큰 돈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조금만 벌어다 주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 때문에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어떤 결론에 이제 왕으로 갈 거냐? 이스라엘 지도자도 갈 거냐? 자 이제 갈림길이 왔습니다. 뭘로? 왕으로 갈 거냐? 이스라엘 지도자로 갈 거냐? 그런데 왕은 대우는 받아서 좋은데 향락에 치우쳐서 뭐가 빠질 확률이 많어? 죄에. 근데 이거는 대우가 고난만 써빠지게 많고 그 대신 의롭게 살게 생겼어. 당연히 믿음이 없었으면 모세는 어디로 가? 왕으로. 근데 뭐가 있으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가 나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안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꼭 바울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모세를 더 좋아했는가 보다가 공통점을 찾은 거야. 바울이 뭐요? 내가 그 좋은 환경과 여건을 버리고 누가 좋아서 그리스도가 좋아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누구만 쫓았다. 그 관으로 딱 보니까 어메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요? 그래서 모세를 1등으로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나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원합니다. 다만 부족하다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하다? 부족하다. 그렇지. 이 부루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좋다 나쁘다 그렇게만 하지 마는데, 나쁘다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좋은데 부족하다. 부족한 것과 나쁜 것은 다른 겁니다. 에? 할렐루야. 에? 부족한 게 뭐냐면 전부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윗과 아브라함 쪽으로 가지 이 모세 쪽으로는 잘 안 가요. 목사님들 설교가. 왜? 바울 쪽으로는 잘 안 가. 왜? 버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부분은 설교도 못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는 선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교회는 교회 이름을 지어도 선교교회라고 지어버려. 우리는 뭐 하려고 세웠다? 그래. 그런 교회는 확실히 선교를 해요. 예. 교회 이름만 들어봐도 그 교회의 특징을 알아요. 한몸교회는요, 어쨌든 교회를 뭘로 하자.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왜? 한몸이 너무 커지면 두몸 되고 세몸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커도 좋으니까 뭐 하자? 한몸을 이루자. 그거는 목회자의 정신이 한 지체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교회 스타일이죠. 그럼 우리 중문은 뭐냐? 중문이 뭐냐고. 이게 무슨 제주도 중문단지인 줄 안 들어. 그거는 이제 제주도 중문단지. 나라의 중심이고 대전의 중심이고. 아멘. 그래서 가운데 중에다가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중문이라. 아멘. 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 정신이 있어? 중심의 정신이다. 중심의 정신. 할렐루야. 아멘.